시민의 손으로 우리 삶을 생생하게 전한다.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우리 동네 TV.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TV의 시민 MC 한예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공동 MC 한국 폴리텍 대학 김광섭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같이 진행을 맡고 있는 인천 시청자 미디어 센터 양재영 선임입니다. 우리 동네 TV는 SK 브로드밴드 인천 방송과 인천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함께 만드는 시민 참여형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인천 시민들이 직접 방송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인천을 더 가까이, 더 생생하게 알고 싶다면 인천 시민이 직접 만든 우리 동네 TV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동네 TV는 인천 시민들이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은 투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친근하고 더 살가운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동네 TV의 첫 번째 영상 작품이 놀랍게도 양재영 선임님께서 직접 기획하시고 출연까지 하신 작품입니다. 양재영 선임님이 인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직접 시민 제작단으로 참여하신 것인데요. 양재영 선임님, 어떤 작품인가요? 제가 참여한 영상을 직접 소개하려니 되게 쑥스러운데요. 도원 야구장을 추억하며 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어디 가세요? 지금 여기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 살던 동네인데 옛날 추억을 좀 되살려 보려고 지금 언덕을 올라가고 있어요. 일단은 제가 살던 곳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여기 보이시나요? 지금 저기 보이시죠? 저희가 숭이 아레나 파크예요. 지금 인천 유나이티드라는 축구팀이 사용하고 있는 축구 전용 경기장인데, 저 경기장이 2012년도에 들어왔어요. 근데 2000년도 초반까지 저 구장이 저 자리에 도원 야구장이라는 이름으로 운영이 됐었는데, 그 당시에 인천 야구, 프로야구 팀들이 여기를 사용을 했었죠. 제가 어렸을 때 여기 지척에 사니까 저녁 때가 되면은 친구들하고 자연스럽게 여기 모이게 돼요. 왜냐, 전광판이 보여요. 그래서 7회가 되면 야구장에 공짜로 입장을 시켜줬기 때문에 그때 친구들이랑 이제 7회가 딱 되는 게 보이면 야구장까지 열하게 뛰어갔죠. 그래서 공짜로 야구장에 들어가서 야구 구경을 하고 했었어요. 한번 야구장 쪽으로 직접 저희가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 도원역 보이시죠? 제가 여기 살 때까지만 해도 이 도원역이 없었어요. 아마 제 기억엔 90년 중반 정도에 들어온 걸로 아는데, 이 도원역이 들어오면서 야구장에 갈 수 있는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졌죠. 그래서 그 당시 이게 생겼을 때 야구 시즌이 되고 야구하는 날이 되면 이 주변으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나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제가 야구장까지 가는 길을 좀 이렇게 따라가 볼게요.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숭이 아레나 파크입니다. 인천 유나이티드 축구팀이 홈구장으로 쓰고 있는 곳이고요. 2012년도에 완공이 돼서 지금까지 축구 경기가 열리고 있어요.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관중의 모습은 볼 수가 없고 이렇게 외관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밖에 없네요. 예, 좀 더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예, 날씨가 좀 덥네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게 여러분 뭐지 아시나요? 제가 82년도가 프로야구가 처음 출범했던 해였는데, 그때 삼미 슈퍼스타즈 어린이 회원 가입하면 주는 기념품이었어요. 제가 이걸 오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걸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야구장의 흔적은 전혀 없고요. 그냥 축구장의 모습으로만 남아있어요. 저는 가끔 옛날 생각이 나면 이곳에 들러서 비록 축구 경기지만 함성 소리를 들으면서 그 당시를 막 추억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경기도 열리지 않고 되게 한적하죠. 옛날 생각이 정말 많이 납니다. 여기가 도원 야구장이라는 야구 경기장이 있었다는 흔적을 그나마 볼 수 있는 곳이에요. 도원역하고 숭이 아레나 파크를 횡단할 수 있는 지하도인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스포츠 타임라인이라고 예전에 숭이 야구장을 허물면서 나왔던 기념적인 증거물들을 이렇게 전시를 해놨습니다. 여기 오시면 여기가 야구장이 있던 곳이구나
이렇게 아마 금방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처럼 야구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전부터 야구를 좋아하면서 인천의 야구와 관련된 사료를 갖고 계시거나 또 뭐 어떤 영상 자료 같은 거, 사진 자료를 갖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가 붙은 분들이 뜻을 모은다면 어떤 인천의 야구사를 시청자와 시민과 인천 야구 팬으로서의 시각에서 바라본 다큐멘터리, 인천 야구에 관련된 영상인 거죠.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같이 한번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잘 봤습니다. 도원 야구장에 대한 추억이 가득한 영상이었는데요. 직접 출연까지 하신 양재영 선임님에게 묻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영상 작품을 제작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아, 제가 사실 야구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 작품을 예전부터 기획을 했었는데 때마침 저희 센터에서 올해 시민 학가이브 학교라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게 원도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지향점에 대해서 영상으로 기록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담당자이기도 하고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도 한번 이 영상 제작에 참여하는 것도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착수를 하게 됐고요.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좀 5분짜리로는 굉장히 아쉬운 작품이에요. 실제로 제가 기획한 분량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라 영상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중간에 뭔가 탁 끊기는 느낌이 좀 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혹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 풀 완전 영상이 나오면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교수님께서는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그 선생님이 머리에 쓰고 계시던 산미 슈퍼스타즈 그 기념품이 머릿속을 계속 맴도는데 아마 미장센 측면에서는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사실 그 햇살 쨍쨍한 날 야외 촬영은 촬영하기 그닥 좋은 조건은 아닙니다. 주변에 건물과 지붕 그리고 지표면 등 난반사가 심해서 영상 보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콘트라스트가 떨어지고 좀 뿌옇게 보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이제 출연자도 눈이 부시니까 얼굴을 자꾸 찡그리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출연자가 가급적 태양을 등지고 서도록 유도하거나 또 그늘을 이용하시면 좋고요. 반사판을 사용해서 인물과 배경의 노출을 분리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궁금한 것도 많고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것도 많은데요.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아쉽네요. 그럼 다음 영상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시민제작단 독도팀이 만든 작품입니다. 2020 인천시민시장 대토론회를 영상에 담았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2020 인천시민시장 대토론회. 300만 인천시민시장들이 함께하는 이번 토론회는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됐는데요. 코로나19가 바꾼 세상, 새로운 인천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오프라인 참여로 속속 입장하는 시민시장들을 볼 수 있는데요. 등록 현장에서 열 체크는 기본, 손소독으로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손소독 좀 부탁드릴게요. 오프라인은 최소 인원 50여 명으로 테이블에 참여하는데요. 생활 속 거리 두기도 지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으로 개최된 토론회는 생활 속 거리 지키기 실천으로 인천시청 중앙홀과 온라인을 연계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21페이지에 있는데 요 내용이 요거예요. 근데 이따 이제 발언하실 때 우리 입력할 때 다섯 가지 중에 내가 제일 중요시하다고 생각되시는 거를 미리 참석한 시민시장에게 퍼실리테이터는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토론 주제를 꼼꼼히 챙기는 사람도 있고 발표할 내용을 미리 적어보기도 합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토론 현장에 있는 지금 50여 분의 시민들을 모셨고요. 다른 시민시장님들께서는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화상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준비가 착착 진행되는데요. 토론회가 시작되고 2019년 하반기 토론회에 우수 제안자에 대한 표창과 인천시장 민선 7기, 인천시의 전반기 시정에 대한 성과와 정책 방향 보고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시민여러분 모두 많이 지쳐계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와의 싸움은 치료제와 시민개발 대표까지는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민
여러분의 계속적인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인천시민시장 대토론회는 온 오프라인 동시에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됐는데요. 시작과 동시에 온라인 오프라인 테이블에서 손을 흔들며 공유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참여 시민시장들은 가정, 직장, 움직이는 차량에서 참여했는데요. 인천 시민들이 도전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온라인 토론회에 처음으로 참여하는 시민시장들은 그 어렵다는 줌 활용에도 척척입니다. 시청 중앙홀 테이블에서도 열띤 토론으로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기 위한 이런 시범 사업이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19가 바꾼 세상, 가장 우선해야 하는 시정 과제에서는 참여 시정, 균형 발전, 성장 동력, 시민 행복, 평화 번영 중에서 시민시장 300여 명 중 44.8%가 시민 행복이 우선이라는 결과를 지지했습니다. 서울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도 인천이 가장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모두들 모여서 토론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 시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정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년과 다르게 코로나로 인해 온 오프라인 진행 방식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는데요. 아주 성공적인 토론회로 보였습니다. 시민제작단 조우옥입니다. 인천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열띤 토론을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교수님은 이번 영상 작품 어떻게 보셨나요? 아마 지자체 어떤 행사장의 이모저모를 이렇게 자세히 영상으로 전달하는 것은 우리 동네 TV가 아니면 아마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코로나 시대의 언택트 미디어를 활용한 인천시 토론회를 잘 정리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풀샷과 미디엄샷을 적절히 촬영해서 잘 편집했고요. 또 나레이션에 현장감을 입혀서 입체가 현장감도 잘 살려주셨고 다만 행사 주최 측 관계자나 온라인 참여 시민에 대한 인터뷰가 더해졌었다면 좀 더 입체적인 영상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영상에 등장하시는 김용옥 씨가 이 제작자분이시잖아요. 이 토론회 때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하셨대요. 퍼실리테이터라는 것은 어떤 행사나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을 말하는데요. 다음에는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 제작단이 등장할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다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시민제작단 BTV팀이 만든 작품입니다. 반쪽이의 상상력 박물관 정시회를 영상에 담았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우리가 생활하면서 배출하는 쓰레기를 미술작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전시회가 열리는 이곳은 인천 서구문화회관 내 아트 갤러리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하면서 진행하는 인천서구문화재단 2020 일상 프로젝트 전으로 반쪽의 상상력 박물관 전입니다. 사전 예약제로 시간당 10명 이내로 입장 인원을 제한하여 운영되는데요. 마스크 착용과 사전 문지표를 작성하고 체온 측정을 마치면 입장할 수 있습니다. 손잡이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일단은 수도권 지역의 방역이 강화돼서 지금 현재 공공시설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방역 수칙이나 방역 지침을 직접 만들어가지고 직접 뭐 1m 거리두기나 2m 거리두기 아니면 관객 간의 거리두기에 다양한 방역 수칙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게끔 자녀와 함께 전시관을 찾아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가족도 보이네요. 여기 오니까 굉장히 신기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일상생활에 쓰이는 것들도 이런 걸 만들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요즘은 젊은 연인들이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에서 데이트를 즐긴다고 합니다. 네, 저는 평소에도 좀 관심이 있는 편이라서 앞으로도 좋은 기회가 있으면 좀 다니고 싶습니다. 일단 주변에 버려진 사물들을 통해서 이런 미술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했고요. 이런 미술이란 게 그런 하나의 아이디어, 영감 이런 데서 나온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전시 기간 동안 토요일마다 최정원 작가와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일회용 컵으로 얼굴 표정이 변하는 캐리커처를 그려주는데요. 저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게 작업장 앞에 식당이 있는데 강아지 네 마리가 있어요. 초복, 중복, 말복, 강복. 애들이 나한테 가르쳐줘서 강아지 우유 먹고 있네 이런. 기존 언론을 상징하는 코브라를 키보드로 네티즌을 마우스로 만들어 쥐가 코브라를 공격하는 작품인데요. 시사 만평을 그렸던 작가의 위트가 느껴집니다. 시사 만화를 25년 동안 하면서 아이디어 발상법이 있어요. 그거하고 만들기 좋아하는 거하고 두 가지 결합해가지고 스토리나 의미 이런 걸 이제 한국의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내용을 작품 속에 이렇게 만들게 된 거죠. 어린이들의 창의력을 키우고 자연의 소중함을 알게 하고 어른들에게는 현대 미술을 좀 더 쉽게 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작가의 바람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시민 제작단 김정혜입니다. 버려진 쓰레기를 재활용해서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시킨다는 아이디어가 정말 멋진 것 같습니다. 양재영 선임님께서는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 영상 중에서 그 요양원에서 계신 분들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 영상을 직접 들어가서 찍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요양사의 도움을 받아서 영상을 제공을 받았대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출입을 전혀 못하고 계신 상태예요. 굉장히 답답해 하실 텐데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영상을 보니까 안 가볼 수가 없게 만드는 좋은 영상이었어요. 사실 촬영, 편집 모두 나무랄 데 없이 좋은 영상이었고요. 특히 자연스러운 그 인터뷰 기술을 높이 평가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민 인터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보기에 불편하지도 않고 또 과하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인터뷰 진행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영상은 시민제작단 스페이스톡팀의 작품입니다.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영상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영상 제작 현장을 스페이스톡팀이 취재해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인천시청자 미디어센터와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가 함께 제작하는 건강증진 영상 제작 사업은 코로나19 여파로 외부 활동이 많지 않은 시민들을 위해 제작 중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추진 차원에서 착수해 건강 증진 및 면역력 강화를 목적으로 정규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2020년 4월부터 시범적으로 두 개의 영상 제작을 시작으로 총 10개의 영상이 제작될 예정인데요. 면역력 강화와 건강 증진을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 영상이 제작 중입니다. 앞으로 코로나19가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이런 콘텐츠 제작 사업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건강 톡톡 면역 숙숙 프로그램으로 코어 운동 네 가지를 해봤는데 이렇게 촬영을 해보니 강사님 소감은 어떠신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일단 먼저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많은 여러분들이 집에만 계시고 운동도 제대로 못하시니까 저희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우리 인천 시민들을 어떻게 하면 좋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해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됐고요. 영상을 제작해 보니까 집에서도 이렇게 간단히 좋은 운동을 할 수 있고 그거를 알려드릴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좋았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고 이 운동을 좀 많이 따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운동을 배워본 게 어떠신지요? 오늘 코어 운동을 하니까 진짜 코어에 힘이 많이 든 것 같습니다. 진짜 나중에 저도 집에 가서 동생이랑 꼭 해보고 싶은 운동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저희와 함께 네 가지의 코어 운동을 배워봤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운동 여건이 안 좋아졌지만 이렇게 오늘 배워본 간단한 이 홈트레이닝으로 건강해지고 면역력이 쑥쑥 좋아지는 건 어떤가요?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건강 톡톡 면역 쑥쑥.
잘 따라해 보셨나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야외 활동 힘든 시점에서 면역력 강화와 감염 예방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손은 자주 30초 이상 씻어주시고요. 집안에서도 할 수 있는 실내 운동을 틈틈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라인 댄스로 함께 했는데 어떠셨나요? 오늘 배운 동작은 4분의 4박자의 노래라면 어떤 곡과도 활용 가능합니다. 좋아하는 음악이나 또는 요즘 인기 있는 신나는 트롯과도 잘 어울릴 수 있을 거예요. 응용해서 운동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송도 건강생활지원센터와 인천시청자 미디어센터가 함께하는 건강톡톡 면역쑥쑥 라인댄스로 코로나19 이겨냅시다. 화이팅! 네,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해서 참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이겨낼 것이라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양재영 선임님, 건강톡톡 면역 쑥쑥은 선임님께서 담당하고 계시는 사업인가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저희가 집에서 따라할 수 있는 운동과 음식 만들기 컨셉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저희 센터와 저희랑 같은 건물을 쓰고 있는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서 같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영상 보면서 살짝 이렇게 코어하는 거 좀 따라해보고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예, 예. 벌써부터 따라하기 힘들다라는 댓글이 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 영상도 좋았지만 그 첫 화면에 그 풀샷으로 프로그램을 시작한 게 상당히 참 좋았습니다. 원래 프로그램의 시작이나 장소, 시간 등 씬이 바뀔 때 풀샷을 통해서 전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아주 전형적인 제작 유형을 잘 따라주셨습니다. 아쉬운 점이 좀 있다면 앞에 영상과 달리 좀 인터뷰 요령인데 대부분 인터뷰를 한다고 하시면 소감이 어떠신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막연한 질문은 좀 막연한 답변을 얻을 수밖에 없거든요. 인터뷰의 시작은 소감부터 시작을 하시더라도 질문과 답변을 이어가면서 보다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이끌어내는 그런 요령이 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장지환 시민 PD의 작품인데요. 계양구의 역사적 장소들을 영상으로 소개한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인천광역시 동북부에 위치해 있는 자치구들 중 한 곳이다. 경산이 위치해 있는 계양구. 이곳에서는 약 30만 명이 거주하면서 오늘도 각자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계양에는 다양한 역사적 명소가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계양에 있는 다양한 역사적 명소들을 저 장지환이 직접 소개해보았습니다.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을 되찾기 위한 싸움의 시발점이 된 3.1운동. 이 3.1운동이 벌어졌던 장소들 중 한 곳인 인천 황무장터는 인천 지역에서 벌어진 가장 큰 3.1운동의 현장이었는데요. 현재 이곳에는 이를 기념하는 기념탑과 이를 기억하는 전시관 등이 공원의 모습으로 함께 위치해 있습니다. 부평 계양 지역의 교육을 담당했던 인천광역시의 유형문화재 제12호인 부평향교. 고려 인종 당시에 설립되어 병자호란 당시 재건된 부평향교는 그 당시 교육과 제사의 기능을 담당하였고 현재는 제사를 치르는 공간으로 변화되어 현재까지도 유교의 현장으로 남아있습니다. 효령대군의 손자이자 왕실과 나라에 대한 공을 세우고 경하게 밝고 청렴하고 정직하게 살아 영종이 사후에 술과 재문을 내리기까지 한 함원군의 아버지인 영신군. 이런 영신군의 묘 또한 계양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곳에는 영신군을 포함한 그의 가족묘 10기가 넓은 시야각의 정원과 함께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부근의 아랍길이 위치해 있는 가련동에는 조선시대 행실이 바르고 부모를 극진히 봉양한 2차 유유 형제의 정려비가 위치해 있으며 동양동에는 성종의 후손이자 무상권의 손자로 나라의 공이 있으며 그 아들은 한선판관에 지내고 어머니는 병자호란 이후 현부인으로 선종된 이선봉. 그의 묘이자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53호
이선봉, 여기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역사적 명소가 위치해 있는 계양구. 만약에 역사에 대해서 관심 많으시다면 계양구로 오는 주말에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계양의 역사적 명소를 소개해 본 시민제작단 장지환이었습니다. 장지환 시민 PD가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여러 가지 역사적 명소들을 영상에 담아왔는데요. 교수님,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네, 사실 이번 영상은 뭐 촬영이나 편집 등 그 제작 기술 측면에서는 좀 평가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완성도 면에서 좀 부족함이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다만 우리 동네 TV가 일반 시민들의 미디어 접근권을 보장한다는 공적 기능에서 본다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결국 미디어라고 하는 건 커뮤니케이션이고 그 소통을 위해서는 지역을 이해하고 전달하는 과정도 퍼블릭 액세스로서의 어떤 큰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단 앞으로는 그 소통 방법이나 요령, 그러니까 제작 기술에 대해서 좀 더 학습하셔서 그 소통 전달력을 좀 더 발전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동네 TV 시민제작단의 다양한 영상작품들을 함께 보셨는데요. 인천 시민들의 평범한 생각, 감정, 그리고 마음이 담겨있는 소중한 영상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상 제작에 참여해주신 시민제작단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보냅니다. 시민의 손으로 우리 삶을 생생하게 전한다.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우리 동네 TV.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